그렇지, 접는 게 낫지. 본인은 여자 옷이 맞아요. 남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는 괜찮아요. 화려하게 다니시라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차츰차츰씩 올라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실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선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8년 7월 22일입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본인 고집이 좀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고집 이런 것도 한 번씩 내세울 때는 말도 못하는 불뚝 고집이 있어요. 네, 사업을 갖고 계세요? 사업장 있어요? 예, 예, 지금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게는 조금 힘들어요. 올해요? 예. 올게 약간 힘들다 하는데. 예. 한 2, 3년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돼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업 쪽은 제가 별로 그게 없나요? 지금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의류 사업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서 옷 도매하고 있어요. 의류? 본인이 옷을 만드세요? 만드시고 계세요? 네, 제가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디자인을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보이드 같은 것도 잘 넣고 계세요? 네네. 어? 이거 괜찮은데 네. 그러면은? 손으로 만지는 건데 이거? 남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는 괜찮아요. 네. 어? 자기한테 안 맞는다 소리가 안 나와요. 맞아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금 힘들지만은 올게보다는 낫대요. 아, 올해보다는 낫다고요? 올게 많이 힘들었죠? 뭐 계속 2, 3년 최근 2, 3년 계속 힘들었어요. 응응. 저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그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딱 이제 제가 브랜드 쪽으로 바꿔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남자 옷을 하고 있는데 여자 옷 쪽으로 옷종을 바꿔볼까 하기도 하는데 여자 옷 좀 그려놨죠. 여자 옷 하세요. 여자 옷. 여자 옷이요? 본인은 여자 옷이 맞아요. 세심해가지고 그래요? 꼼꼼해가지고. 요렇게 지금은 크게는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팔아보세요. 차라리 자기는 남자 옷보다는 여자 옷이 맞습니다. 과감하게 남자 옷은 그냥 접는 게 나을까요? 접는 게 낫지. 근데 너무 과감해. 이제 처음에 자기가 여자 옷을 만들어가지고 네? 예? 남자 옷, 여자 옷 요렇게 구분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세요. 어떤 게 매출이 상승을 하는지. 여자 옷이 훨씬 나아요, 자기한테는. 그래야지 알지. 지금 남자 옷 상가에 있어야지 여자 옷을 팔아볼 어디 팔아볼 데가 없어가지고 실험을 해볼 데가 없어서. 실험해볼 데가 없어요. 네, 과감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아예 여자 옷 상가로 가든지 남자 옷 상가에서 남자 옷을 계속 팔든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맞다 그래요. 근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차츰차츰씩 올라오거든요. 네. 그 올게만 잘 연구시면 돼요. 올게는 자기가 힘들어라 하는 사주라. 올해 4월 말에 이렇게 묵은초로 이사도 했거든요. 물갈이란 게 좀 받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누가 묵은초로 이사 가면 좋다 카던데. 재작년에 삼재였고 작년에도 삼재 같지 않게 힘들었단 말이다. 예. 어? 삼재가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었단 말이다. 예. 그게 힘들었으니까 치고 올라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내년부터는 살살 치고 올라가니까 12월 달부터 이제 살살 치고 올라간단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여자 옷 만지고 살아라. 그냥 반짝반짝한 거 하고 액세서리 이런 것도 좀 팔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